지금 무슨 일 하세요? 건축. 잘 되세요? 잘 된다고는 그냥 그럭저럭. 근데 지금 그냥 올해 해운년에는 사실은 올해요? 나쁜 해운년은 아니에요, 본인한테는. 근데 이 조상의 고가 많고, 조상의 고가 많다는 거는 조상님 전에 많이 빌어야 되고 공줄이 좀 끊겼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뭐 중간에 종교가 좀 바뀌셨다든지,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절에 다니시고 보뚜막에다가 물을 떠놓고 빌고 살던 집이 어느 한날 자손 중에서 십자가를 걸고 가거나 교회에, 그러면서 제사를 조금 등한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상고가 조금 많으세요. 상고가 많다는 건 조상고의 상고가 많아서 묘를 건드렸거나, 집안에 합장이장 하고, 그 다음에 화타를 좀 내셨던지, 모르세요, 전혀? 화타라는 겁니다. 화탈이라는 거는 화장을 하셨거나 누가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바로 하셨든 집안에 이렇게 묘를 이장하고 합장하고 묘를 건드렸던 게 보이는데 모르시냐고, 아버님. 제가 했어요. 언제 하셨어? 한 50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거 건들고 힘들지 않으셨어? 특별하게 조명은 없어요. 몰라. 뭐 제가 묻어내서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앉자마자 얼굴 보는데 되는데, 물론 노력도 많이 하셨다고 그래, 사시면서. 근데 지금 조상의 고가 많고 매여 있는 고가 많고, 그 다음에 산에 산탈이 많이 내놓고 조상님 전에, 그래서 확인하고 후기나시고 그렇다 그러셔. 그래서 지금 당장 본인이 못 느낀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지 나는, 그지 아버지? 근데 지금 본인이 하시는 일이 내 눈에는 잘안돼 보여요. 좀 힘들어 보이셔. 안 힘드시냐고.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그 조상님 전에 묘를 건들 때는, 산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를 행할 때, 이 집에 이사 올 때도 먼저 고르라고 원래는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 오기 전 집에도 먼저 고를 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가요 하고 고를 해서 성주를 움직인단 말이야, 아버지. 근데 산을 먼저 건드렸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일이,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잘 되시지 않을 수밖에 없어. 경기하고 좀 틀려요, 아버지. 예? 이거는 지금 아버님 지금 하시는 일은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하셔. 그 전부터. 이해하셨어요? 장남이세요? 근데 나 하나 여쭤볼게. 할아버지가 하나인데 할머니가 두 분인 부리가 지금 노씨, 지금 친가예요, 외가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친가인지 외가인지 할아버지 하나에 할머니가 둘을 거느리고 사셨던 분. 아버님이 양자를 가셨는데 그 할아버지님이 할머니 분이 두 분이세요. 두 분이지. 그래서 조상고가 좀 많으셔, 본인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깎고 스님을 할래, 법사를 할래, 이 정도로 감을 너울이 많아. 근데 이건 진작 당신이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시기는 지났고, 근다 그래서 신이 선택했다라고 선택을 안 하셨다는 거는 분명히 본인이 조상의 고가 많고 풀어야 될 숙제가 많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건데, 살아 있으면서. 그리고 그냥 나는 보니까는 지금 아버지, 우리는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 볼 때, 일반 사람들을 볼때 그냥 보이는 사람만 보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지금 싫어가지고 오셨어. 싫어가지고 오셨다는 얘기는, 영가지, 영가. 조상님을 싫어가지고 오셨어. 이해하셨어요? 그 산을 나 하나 물어볼게, 아버지. 오늘 이제 다른 데서 일어 점사 보실 때 나오셨어? 산타를 좀 내시고, 이런 게좀 나오셨냐고 여쭤보는 거야. 안 나왔어? 분명히 뚜렷하게 한숨부터 나와, 앉자마자.
근데 아버지는 이 상고를 조금 모감을 거두셔야지 예? 좀 될 것 같아, 아버지. 근데 나 하나 물어보자는 얘기는 예. 아버지가 그 산을 왜 건드렸냐고 물어봐. 사장님이. 관리가 줘야 직접 가서는 벌초도 하고 다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자손들이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형제들하고 은은 공론해서 화장을 하시자 하자 해서 저희 뭐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려가서 하면 되는데 네. 그걸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 가서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형제들끼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 사초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파묘하셨어요? 파묘해서 화장해서 화목장으로. 수목장? 네, 수목장으로.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안 힘들었으셨냐고, 본인은 지금 안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지금 꽉 막혀가지고 있는데? 아니, 근데 제가 원체 그동안 계속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원래도 힘들었었는데, 예. 예? 힘들었었는데, 그거를 해놓고 나서 누구 하나 안 죽은 게 지금 다행이라 그래. 안 죽어나가고, 지금 살아있는 게. 예? 살아있으신 게.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 집안에 공줄도 세기도 하고, 옛날에는 산만 보고, 그냥 물만 보고 하늘만 봐도 빌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 손들이 귀했고 그 다음에 피셨죠 많이. 할머님 그러셨죠. 우물가에서 우물이라는 얘기는 집안에 우물이나 그물 길러다가 조항에다가 많이 빌었으실 거라고. 근데 여기서 지금 아버지한테 내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난 나오는 대로 얘기해. 난 당신 몰라. 솔직히 아버지. 아버지한테 내가 조상님이 이렇게 일러주시고 나한테 하는 거는 숙제를 좀 풀고 가라는 얘기야. 알고 가시라는 얘기야. 전만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본다 그래서 모든 답을 보는 각도가 틀리고 그날 보시는 신령님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점사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이 이 산고에 좀 많이 매여있는 조상들이 지금 많으시고 조상님 전에 예? 공줄이 끊기다 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 할아버지 하나에 할머니 둘이 딸려오면서 이 고에서 여기서 이제 공줄이 꽉 막힌 거예요. 여기서만 딱 대하고 그 다음 때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많이 힘드셨을 거야. 이해하셨어요? 아버님 살아계셔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치? 응? 아버지 몇 살 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버지 사장님 몇 살 때 돌아가셨냐고 아버님이 저 11살이요 그치? 그 내가 아까 누가 씨어가 같이 오셨다고 얘기했지? 예? 예. 그 부모님 고부터 푸셔 어버이날이야 내일이 예. 그 고부터 푸르셔야지 아버님이 조금 하시는 일이 조금 편안하실 거고 아버지 예. 이해하셨어요? 지금 어떤 건축을 하셔? 빌라나 오피스텔 상가 골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꽉 막혔어 아버지. 예? 이제 일단은 수금 같은 것도 조금 문제라고 하시고 아니에요? 당연히 수금이 제일 문제긴 해요. 지금 수금 먼저 얘기를 하셔. 수금. 수금이 잘 안 되고 있어도 안 주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있어도 안 준다. 수금 얘기하면서 있어도 안 준다 얘네들이. 예? 근데 이거는 아버지 내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아버지가 좀 고집 이거를 조금 조금 꺾으셔야 될 것 같아. 좀 누구를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내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믿지도 않고 이런 무당네나 아버지 무당네나 이런 만신들 말을 막 믿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주로 들으시는 것 같아. 되냐 안 되냐. 근데 그거를 결론을 얘기해 달라고 하면 아버지 힘드실 것 같고
힘드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는 지금 사모님께서도 지금 둘러보니까 안땅 기주의 운을 갖다 써야 되는데 안땅 기주의 운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올해. 예? 이게 지금 사모님이세요? 예. 이 사모님 운을 예. 갖다가 쓸 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 사모님도 지금 사주 팔자가 그렇게 넉넉치는 않아. 편하게 막 움직이는 적은 아니야. 그리고 본인은 지금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는데도 예. 굉장히 노멀하게 생각해. 꼰대처럼. 와이프가 저를? 응. 좀 답답하다는 얘기 안 들으셔? 제가 생각하기는요. 너무 나이에 비해서 생각이 짧은 것 같아요. 아내가. 아내가? 그러니까 반대로 사모님은 아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을 꼰대.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너무 옛날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나는 혼자서 자립하고 자수성가하려고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내 안에는 나하고 다른 환경에 있어서 살았던 사람이라 사장님 색깔도 그냥 몇 살 차이 나지 않는데 아주 어린애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반대로 역으로 사모님은 아주 너머라고 옛날틱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영감 하나가 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항상 그 다음에 원래 이 양반이 꼼꼼하다고 보니까 사장님 자체가 그잖아 예. 그죠? 그래서 사장님 내가 드릴 수 있는 다 오늘 이제 오셨잖아 예. 오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상중하를 따지면 사장님이 지금 힘겨움 금전으로 좀 막힌 거 이거를 따지자면 상중에서 조금 밑으로 조금 내려와 있어요 완전히 하는 아니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손바닥을 탁탁 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지, 사장님?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조상님 전에, 그 고를 좀 푸시고, 특히 아버님 고, 이해하셨죠? 그 고를 조금 푸시고, 그 다음에 할머니 고, 이 고를 조금 풀어주세요. 이해하셨죠? 푸는 거는 뭐 선왕에 가서 풀어도 되고 산에 가서 좀 풀어야 되는데 본인은 못 풀지 예? 산탈은 이미 나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것도 본인이 예를 들자면 그냥 비석만 좀 세웠다 예를 들자면 예. 아니면 이제 합장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주변을 단돌이를 뭐를 했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됐으면 제가 비방 아닌 비방도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본인이 그 화탈이랑 그 삼벌전을 꺾을 수는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거는 본인 생각을 조금 하시라고. 알고는 있으시라고. 자, 산신의 벌전. 벌전. 그 다음에 이 집에는 조상의 예? 고가 있는 집이다. 예? 그래서 이 조상님이 조금 많이 매여 있어요. 산신고에. 이해하셨죠? 이게 첫 번째 아버지. 그래서 내 아버지 예? 이 고에 본인이 매여 있어 지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해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대화가 좀 안 될 거야 본인이 예? 옛날 어릴 때 그 애늙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주 그냥 아예 그냥 실력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뭐 요즘 핫한 뭐 허주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자손한테 매여 있는 고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살리고자 도와주려고 노크를 한다고 표현을 할게 아버지 이해했어요? 이 고가 조금 풀리셔야지 우리 아빠가 사업 금전 그 다음에 인연이라 그래 예? 항상 배신수가 들어오시거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못 믿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잘해주고도 욕먹고. 많이 당했으니까. 맞죠, 아버지? 일해놓고 수금이라고 그냥 대번했으면 우리 아빠는 굉장히 힘든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선 지급이 아니라 후지급이기 때문에 내가 일해놓고 나의 정당한 대가를 하지 못하고 나는 반대로
다른 사람한테 줘야 하는 상황이 또 오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벌어도 본 게 아니야. 그지? 아빠? 근데다가 내가 나는 뚝심은 하나는 끝내준다. 아빠. 근데 이 뚝심을 조금 허물자. 아빠. 다른 데는 귀가 굉장히 웬만해서는 흔들림이 없어, 우리 아빠가. 근데 오늘은 내 말을 좀 조금 들어. 아버지 살고자 왔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산신벌전 조상님 고를 조금 풀어놓고 나면 아버님은 조금 더 수월할 거라. 이 말씀을 하셔. 집안 내 사연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요, 아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신점이잖아. 신점은 그냥 내가 지금 어떤 골마 터져 있는 게 있어. 그거를 유추해서 이 사람이 가장 풀어갈 수 있는 핵심 포인트만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 아빠. 그쵸. 이해하셨지? 그래서 이 고를 조금 풀어놓고 나시면 아버지 좀 편안하실 거야. 답은 그거 딱 하나야, 아버지.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내 돈을 안 줘요. B라는 사람이 안 줘요. 이거 소용이 없어. 지금 이 답을 내가 해준다 해도 아빠 안 줄 거거든, 있어도. 어? 한 달 안에 받을 거, 보름 안에 받을 거, 혼자 막 석 달, 넉 달 막 이렇게 쪼개서 받아. 나는 애가 다 죽겠어. 그럼 내가 다음 일을 착수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내가 덜 받은 돈 때문에 한 군데면 몰라. 이게 한 두 군데, 세 군데 쌓이잖아요, 아버지. 그럼 이게 얼마나 속상하냐고. 내가 벌어도 버는 게 아닌데. 그렇지. 그렇잖아, 아빠.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선을 조금 지금 수위가 좀 높다 그래, 아버지. 이해하셨어? 그리고 이제 점을 최근에 아버지가 두 번이나 보고 세 번이나 보고 이건 나랑 상관없어. 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보는 관점하고 나하고 보는 관점하고는 틀려. 그죠? 근데 나는 그냥 아빠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의미심장한 있잖아, 표정 말고. 이해하셨어요? 오셨으니까. 궁금하신 거. 제일 큰 문제가 그냥 일을 남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줬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아니 독단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좀 시작을 했고 고일하고 가족들 이제 건강들이 어떤가. 지금 저도 오래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이 되게 썩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빠는 지금 허리 쪽이 별로 안 좋으시고요, 허리. 허리 괜찮으세요? 좀 그렇게 좋다고는. 허리, 등짝. 그렇게 좀 안 좋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지? 본인 하는 일. 난 이미 답을 줬는데, 아빠. 답을 줬는데. 그만 좀 풀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확실히 내가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그 푸는 방법도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거는 만신 아버지가 인데까지 점을 한 최근에 며칠 안짝으로 최근에 점을 조금 보셨잖아. 그쵸? 거기에서 아빠가 당기는 대로 가시고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집안 사연을 캐 주는 대로 가세요. 이해했어? 당신이 뭐 때문에 지금 힘든지를 알고 가시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잖아.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 100세시다 하면 나머지 반이 행복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죠? 그러면은 모험을 조금 줄이셔야 될 나이시기도 하고. 모험을. 또 사모님 낑낑 것도 됐고 지금. 그 다음에 나 아빠 그냥 조금 일러드릴게. 사모님 지금 직장 다니셔? 집에서 있으셔? 사모님 뭐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나쁘다고도 못 보고 좋다고도 못 보고. 그냥 맹숭맹숭하지. 근데 본인은 그러거든? 근데 사모님은 즐겁지가 않아. 서로 생각이 좀 틀리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좀 바꿔, 아버지. 이 생각을 내가 조금 이 고집 노멀한 거 옛날 사람 이걸 조금 버리라고, 아빠. 그러면은 표정도 밝아지고. 이해했잖아요. 그냥 마누라의 잔소리 끼얼댐을
그냥 콧노래처럼 들어. 어? 그래, 오늘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에? 하겠구나. 이렇게 아빠 예,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어? 어?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숙제는 아버지가 마음 당기는 데 가서 풀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어? 이해하셨어? 그거 풀면 돈줄은 조금 열리실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셔. 원래는 아빠가 내가 아까 그랬지 올해 해운년은 아빠한테 나쁜 해운년은 아니었다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동안 살아오면서도 힘들었다니까 우리 아빠는 고비고비가 어?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사람 만나면 이렇게 빈말이나 예?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아빠 빈말 네. 어 예를 들자면 못생긴 사람한테 너 귀엽다 이렇게 돌려서 말도 못하고 이해하셨어요? 어 싫은 사람하고 밥 한 그릇 안 먹잖아 아버지 어? 싫죠 어 체할까봐 어? 근데 그 성격 가지고 아버지가 둥글게 살려고 노력은 하셨으나 예? 이제 조금 어깨에 힘도 빼고 얼굴의 표정도 눈을 어? 지금처럼 응? 웃으셨으면 좀 좋겠다고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응? 건강은 크게 문제 되는 거는 없으시고. 애들은 어때요? 응. 애들? 몇 살 몇 살이에요? 큰 놈이 중2, 작은 놈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딸만 둘이고요. 애들을 왜 물어봐, 근데. 예? 공부를 잘 하겠냐 안 하겠냐? 아니요 저는 주관이요 응. 공부보다는 좀 아프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나 응. 그런 게 제일 걱정인 거지 공부는 근데 괜찮아 보이는데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해운년에는요 어? 예. 어, 조금 많이 애들이 해이해질 건데 엄청 해이해질 해이해진다는 얘기는 공부 잘 안 해 응? 그냥 아직도 노는 게 더 바빠. 응? 조금 이제 둘째가 조금 머리가 조금 좀 비상할 것 같고, 어? 좀 사근사근하고 끼도 많고, 어? 알랑알랑한다지 애교. 예, 있어요. 어, 둘째가 조금 그런 성향이고, 어, 첫째는 조금 머스마 같이 좀 묵직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어, 묵직해요. 알겠습니다. 어, 근데 둘째는 이런 기술 같은 거 가르치면 좀 좋아요. 어, 손재주, 그 다음에, 어, 재주 있다 그래. 뭐를 가르치면 금방 배우고 금방 따라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지락움지락 하는 거 있죠, 아버지. 네. 그런 걸로 가르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첫째는 아들처럼 좀 묵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째보다 둘째가 사회생활 하기나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는 더 낫고 근데 공부에는 둘째가 똑똑하긴 한데 아빠 공부의 뜻이 그렇게 없어요 어? 공부의 뜻은 그렇게 없다고 어? 타고난 머리로 하는 거예요 걔는 이해하셨죠? 어, 그래서 몰빵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학원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세요 아버지 응? 이해하셨죠? 어, 알겠습니다.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돼. 감사합니다. 응? 응.